역시 여러 가지 채소. 어... 과일, 뭐 토마토, 파프리카, 단호박. 사실 뭐 알록달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색깔이 어때 알록달록하다고 하는지. 네. 여기도 지금 딱 알록달록이잖아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그다음에 요 거무튀튀한 색깔 다 있잖아요. 포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네. 사실 이 파프리카 안에는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보고. 네. 그다음에 이런 나머지 이 색깔에 있는 물질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는 이런 색깔을 만들 때는 채소나 과일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네. 그래서 색깔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곤충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를 막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록달록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럼 그 채소 중에서 비타민의 왕 중의 왕은 뭡니까? 파프리카죠. 파프리카. 파프리카. 사실 파프리카는 비타민 A, 비타민 C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파프리카 이거 한 100g 정도 되는 양에는요. 네. 하루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C의 약 6, 7배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나라 고추도 있잖아요. 네. 고추에도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좀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거를 또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또 맛이 또 묘해지길랑요. 묘하죠. 네. 그 마요네즈는 뭐 상관없나요? 많이 먹어도? 마요네즈라는 게 사실 계란 노른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도 중요한 성분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이렇게 뭐 살찌지. 내 몸에 도움이 될 게 아니고 요걸 마요네즈 말고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 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약간 그냥 달고요. 먹어요. 근데 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경희 선생님, 빨간색이 항암 효과가 조금 더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본래 뭐 사실은 이렇게 각각 색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좋지만 항암의 면에서만 얘기하자면 빨간색을 좀 더 강조할 만해요. 바로 이제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우리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려주고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줘요. 실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이렇게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 중에 1위가 바로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입니다.